잠시만요. 손님, 제대로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내가 오케이한 것을 네가 뒤에 들어와 술을 써서 몰래 맛을 바꿔 지금? 예, 사장님. 아, 혼자 나왔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저희 식사로 짜장면 시킬게요. 짜장면이 뭐 저기까지 와서. 전 짬뽕이요. 나눠서 먹게. 저희 호텔은 짜장면과 짬뽕을 하지 않습니다, 손님. 예? 왜요? 저희 왕스부님의 철학입니다. 아, 지금 여기 호텔이라고 짜장면이랑 짬뽕 무시해야 하는 거예요? 그래서 저한테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? 참고 참고 왔는데. 혼인신고 했어요? 아니, 얘가 낸 돈이 얼만데요? 저희 짜장면 두 달 전에 먹고 여지껏 참았거든요. 잘 참았는데 오늘은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. 좀 해주면 안 돼요, 짜장면. 제가 말씀은 드려볼 텐데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아, 왜 또 뭐가? 아는 사람이니까 짜장면 해달래 주세요. 되겠다? 안 되겠다. 맛있게 드십시오.